올해부터는 허용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최대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농민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에 따라 견과류와 열대 과일류는 잔류 허용 기준 이외의 농약이 검출될 경우 0.01ppm의 일률 기준이 적용되며 내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지침서에 따라 농약 사용 가능 시기와 횟수, 희석 배수 등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